하동군이 지방채까지 발행해 개발에 나선 대송산업단지가 아직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도 단 한 곳뿐일 만큼 개발 속도도 더딘데요. 올 연말까지 준공하겠다는 게 하동군의 계획인데 걸림돌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중장비들이 토석을 캐내고 있지만 처분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토석 품질이 나빠 가져가겠다는 곳이 거의 없어 공정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토석 채취가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준공까지도 지연이 되고 있고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또 못 들어오는. 토석 판매 업체도 계약 기간이 끝나 새로 선정해야 하는데 새 업체가 판로를 충분히 확보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골치 업체 지업자가 수요처 찾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외지 쪽으로 상당 부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입니다. 82억 원을 들여 지은 폐수 처리장입니다.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 없다 보니 건물만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호 기업이 입주했지만 준공 시기가 늦춰지더니 지금은 신축 공사 자체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장 가동 속도를 보고 폐수장을 지어야 하는데 준공 허가만 서두르다 보니 엇박자가 난 겁니다. 폐수 처리장이 없으면 준공이 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폐수 처리장을 급하게 만들었는데 그마저도 그 시험 가동할 폐수가 없어서. 하동군은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은 없지만 앞으로 세 개 기업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폐수 처리장 장기 방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입주하려는 기업이 입주 시기가 비슷한 업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 정도만 들어오면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운전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곳곳이 울퉁불퉁합니다. 얼은 팔이 절반쯤 들어갈 만큼 큰 구멍들도 곳곳에 뚫려 있습니다. 졸속으로 조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검토 그거를 이제 실제로 설계에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 아닌가. 하동군은 집안 치마가 허용 범위 이내여서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 치마는 거의 다 줄어들었고 장기 치마도 허용 치마량 이내에 들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동군은 3년 전 1,300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해 직접 개발에 나설 만큼 대송산단 조기 준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기업 유치와 토석장, 폐수장, 집안 치마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올 연말 준공 목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